오늘 마가복음 1장 우리 16절에 34절에 권세 있는 새 교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또그 많은 자들 중에 또 일부를 제자 삼으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특징은 굉장히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을 이제 보통 마가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도 제일 짧죠. 그런데 그 짧은 내용 가운데 아주 핵심 구절들, 핵심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들은 어부이죠. 어부를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첫 번째 제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자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자다. 이끄는 자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사람을 살리러 오신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자가 되자.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자. 물고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즉시, 나중에가 아닙니다. 한참 있다가 아니라 생각해 보고가 아니라 그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마가복음의 전개를 쭉 보면 즉시 버렸다는 것을 아주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의논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오늘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순종은 무엇이냐?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가 아닙니다. 생각해보고가 아닙니다. 즉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만한 그러한 일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7절, 18절 두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당장 그물을 버려두고 놔두고 예수를 따랐다. 할렐루야.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죠. 그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영혼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들도 어부의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자기들이 평생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예수를 따르는 일에 협력한 것이죠. 내려놓은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 역시 이들에게도 너무나 귀한 일인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발목 잡혀 있거나 거기에 매여 있거나 그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었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다른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부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랐다 하는 것이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여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물을 깁는다라는 것은 다음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또 그물을 내릴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부가 바쁘죠. 그물을 정리하고 또 다음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물을 깊고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들의 내용을 보시면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통점은 무엇이죠? 딱 그물을 만지고 있던데 일하고 있었다는 거. 뭐 준비하는 거나 물고기 잡는 거나 다 일하는 거죠. 아, 오늘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집에서 한가하게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그냥 뭐 할까 하는 사람을 나랑 같이 일하자고 부른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일자리가 없거나 좀 시간이 많거나 퇴직을 했거나 좀 직업이 없어서 찾고 있는 사람들을 좀 부르면 얼마나 좋겠나. 그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또 이제 일상에서 퇴직하고 좀 뭘 할까 좀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집에서 좀 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좀 찾아가서 제자 삼으면 뭐 버려둘 것도 없고 놔둘 것도 없고 얼마나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는 어부라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이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고 지금 물고기 잡고 있고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그걸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역자가 되자고 오늘날로 말하면 너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자고 전도자가 되자고 말하면 아마 이상하다고 적을 거예요. 지금 나 일하는 거 안 보이냐고,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이냐고,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그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물을 던지는 일이나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 일이 둘이서 되는 게 아니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 친구들, 뭐 동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 돕는 자들, 직원들, 아르바이트 다 있는데 사장이, 주인이 그거 그만두고 예수님 언제 봤다고? 처음 보는 예수님에게 따라간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수 없는 일이에요. 또한 이들이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나. 한결같이 복음서에 뭐 다른 누가복음에나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동방박사들이나 또 목자들 여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했다라는 것이죠.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 이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고대하고 사모했던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천사를 보냈어. 또 주님이 직접 가셔서 내가 메시아다. 너희가 구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할때 그들은 기뻐서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바쁠지라도 내가 딴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도의 첫 번째 과제는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순종이 됩니까?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주의 말씀을 듣고, 평소에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순종이 돼요? 될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오늘 이들 또한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자기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 말씀에 그 권위 앞에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다.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은 바로 내려놓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 23절,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울부짖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렇게 먼저 얘기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앞에서 보면 권위 있는 권세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귀신들 위한 사람이 막 울부짖으면서 예수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지금 24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탄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나와 있잖아요. 이들이 먼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신 거룩한 자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 자신도 아직 거기까지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그 귀신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예, 네, 아직 지금 예수님의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당장 지금 십자가를 질 때가 이제 지금 시작해 보이고. 이 이야기는요, 참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참 잘 알아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요 막 큰 소리 쳤잖아요, 막 울부짖었잖아요. 이 말은요, 이들이 말한 귀신 들린 자가 말한 예수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 오셨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자이다. 이거 막 떠드는데요. 왜 이렇게 떠들까요? 이거 지금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거룩한 자이다. 메시아다. 이거 막 빨리빨리 알려주면요. 이게 예수님한테 좋은 게 아니라 이 사실이 잘못하면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 사역 하시기도 전에 그냥 곧바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어떡합니까?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여기서 중요한 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또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굉장히 숨기시고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마귀들은 어때요? 막 드러내요, 막 지금. 왜요?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잠해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흔드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26절 시작.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키더니 비명을 지르며 어떻게 돼요? 떠나갔다. 할렐루야. 비명을 지르며 떠나갔다. 27절 시작.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구나. 저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까지 하고 귀신도 그에게 복종하니 말이다. 깜짝 놀란 거야. 야, 귀신이 막 떠들고 있는데 예수님 잠잠해라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복종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열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를 살리시고 또 그 시몬 장모가 이제 예수님을 시중 들기 시작하고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4절. 예수께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아니 귀신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권세 있는 자다 이거 말하면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말하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것,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것, 또 병을 고치는 것,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으시다.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왕으로 임하셨으니까 적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을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